퇴근할 수 있을까 10시가 됐는데 벌써? 퇴근할 수 있을까 퇴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. 아, 너무 슬퍼. 엄마 생각나. 정시 퇴근의 꿈은 이룰 수 있을까. 여기부터 눈물 나는 장면 싫어합니다. 팀장님 주신 일 겨우 끝냈더니 일 다 했나? 전화가 울리네. 봤더니 실장님 받을까 말까 참 지망설이다가 울며 결국 통화 버튼을 퇴근할 수 있을까 엄마 보고 싶은데 11시가 됐는데 퇴근할 수 있을까 아빠도 보고 싶어. 퇴근을 한다는 건 도대체 왜 어려운 일이야. 정시 퇴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. 아마 못 이룰까? 끝이 없는 일을 처리하고 나면 시간 없어 데이트는 그림에 떠. 맞다. 애초에 애인도 없었지만 소개팅 할 시간도 없었으니까 뭐하냐고요? 퇴근할 수 있을까 퇴근이 무슨 소용. 12시가 됐는데 신데렐라도 아니고 퇴근할 수 있을까 퇴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. 정시 퇴근의 꿈은 이룰 수 있을까. 너무 이 슬픈 노래가 너무 달달하게 부르는 거 아닌가요? 함께 울어야 되는데. 뭐 여러분 중에 뭐 많이들 공감하실 겁니다. 저는 사실 백순아 씨 공감이 잘 안 되긴 하는데 전 너무 슬퍼요. 슬프신 분들 계시죠? 여기 드림 환경은 퇴근 제때 해주시나요? 10시까지 10시 아니에요? 네,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같이 한번 할 건데 공감되시는 분들 멜로디 쉽고 가사 쉬우니까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. 퇴근할 수 있을까 10시가 됐는데 퇴근할 수 있을까 퇴근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야. 정시 퇴근의 꿈을 이룰 수 있을까. 네, 여러분 저희의 마지막 곡이었고요. 행복해 보겠어요.